제가 오늘 대한민국 청정바다 수도 완도에 왔는데요.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좋아하시는 전복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곳 완도에 있는 신선 전복에 와 있습니다. 이 전복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정말 좋아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해드리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완도의 특산품인 전복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가보실까요? 사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네, 사장님 이곳에 완도의 특산품인 전복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네. 전복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? 아, 예, 그러세요. 이리 오세요. 네. 한국 청정 바다 수도 완도. 이 완도 앞바다에서 미역과 다시마를 먹고 자란 완도를 대표하는 전복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완도 전복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. 제가 오늘 직접 매장에도 가보고 또 배를 타고 나가서 어장에도 가보고 또 작업하는 모습도 함께 봤는데 이 완도를 대표하는 이 전복을 여러분들께 정말 자신있게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살리기 캠페인 신선 전복의 전복도 기부몰에서 함께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완도에서 전복을 판매하고 있는 신선 전복 조미정입니다. 믿을 수 있는 완도 전복을 안전한 방법으로 배송해 드릴 테니 완도 신선 전복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